따라오세요. 여섯 번째. 오늘은 한라산에 올라가는데요. 어리모 코스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대중교통 740번을 타고 어리목 입구에서 내려서 올라가시면 돼요. 와, 진짜 예쁘다. 조릿대가 너무 많아졌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릿대의 무시무시한 번식력 때문에 한라산 생태계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아직은 초입이라 좀 평평한 길이고요. 조금 지나면 이렇게 멋진 다리가 나와요. 이 다리를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제주도 날씨가 따뜻해서 눈꽃이 펴도 금방 녹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운이 무척 좋았습니다. 아이고, 진짜. 그리고 색을 입혀놨어요, 쌤. 그거 뭐야? 뭔 카메라야? 아이폰. 아이폰이야? 내 아이폰하고 왜 다르지? 그냥 파란색 입혀놨네, 완전. 정말 예쁘죠? 올라갑니다. 저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시나요? 아, 정말 힘들었어요. 맞추라고 했는데 그런가 몰라. 아, 진짜? 차차 안 맞춰 그냥. 항상 혼나요. 차차 좀 맞추라고. 방금 전에 들으신 목소리는 동반자의 넋두리였는데요. 사실 이날은 초점 필요 없이 모든 사진 다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계속되는 오르막에 드디어 만세동산에 도착을 합니다. 아, 저기 배도산입니다. 바람소리 들리시죠? 여기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구름이 많이 깔려 있어서 아쉽게도 아래쪽에 있는 오름들과 해안선 바닷가 전망은 볼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 여기가 그 전망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렇지만 구름이 깔려 있고 눈이 쌓여 있는 모습도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아, 이제 거의 밑세오름 대피소까지는 조금 남았어요. 근데 이 마지막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번 등반에서 백록담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뒤로 돌아서 걸을 정도면 많이 여유가 생긴 거고, 이쪽 길은 조금 편안한 편이었어요. 어리목 코스로 오게 되면 백록담까지 가실 수 없다는 거 아시죠? 네, 윗세오름 대피소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요. 저희는 윗세오름 대피소에서 맛있는 점심 냠냠 먹었습니다. 저 바시락바시락거리는 소리는 이옆 팀에서 가지고 온 건데, 그 도시락을 갑자기 뜨겁게 만드는 일종의 핫팩 같은 거를 흔드는 소리인데, 여기 위에가 너무 바람이 불고 추워서 그분들이 따뜻하게 데우는 거에 실패하셨다는 슬픈 소식을 전하고요. 네, 하산입니다. 아래로 내려오는 동안에 벌써 이미 상고대가 많이, 꽃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많은 등산객들이 하산 때 낙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려올 때 많이 집중하셔가지고 조심조심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어리목을 지나는 시외버스는 4시대가 막차예요. 그래서 막차 시간 꼭 확인하시고 조심히 돌아가셔야 됩니다. 택시 잡기 어렵고 콜택시 굉장히 비싸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오세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